사과 같은 내 얼굴 어떤 선글라스 어울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여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, 선글라스. 근데 나에게 정말 어떤 선글라스가 어울릴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. 그쵸? 그래서 오늘은 얼굴형에 어울리는 선글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사람 얼굴을 어떤 얼굴형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, 뭐 선글라스 고르실 때 뭐 써보고 구매하신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,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예쁜 선글라스, 좀 더 나에게 어울리는 선글라스 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고요. 오늘 뭐 같이 소개해드리는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디자인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컨텐츠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 구매하실 때 꼭 챙겨야 될 거 꼭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 선글라스가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대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뭐 선글라스 검은색인데 다 잘 차단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stupid.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고 색깔이 검은색이기만 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빛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나의 눈을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. 선글라스 본래의 기능이 어쨌든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 이 문구나 요 문구 꼭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. 혹시나 없는 경우에도 꼭 브랜드에 요청을 하셔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. 첫 번째로는 둥근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입니다. 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서강준 씨나 뭐 조정석 씨가 있죠. 물론 연예인이니까 참고 정도만 합시다잉. 둥근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의 선글라스를 쓸 경우에는 얼굴이 더 동그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각진 형태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각진 형태의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갈수록 쉐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이 좀 더 가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처음으로는 라포로리다의 틴트 선글라스인데요. 요즘 틴트 선글라스도 유행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선글라스를 쉽게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맛만 보일 수 있는 형태의 틴트 선글라스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안경테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블루일레 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면서도 좀 평판이 좋은 그런 선글라스 브랜드예요. 그리고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가격대도 5만원대면 학생분들도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스테판 크리스티앙스 제품인데요. 남자 선글라스 브랜드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. 특히 아이 컬러도 완전 블랙 형태가 아니어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개인적으로는 16만원대 대비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앞에 제품들처럼 너무 저렴한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가격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. 네,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프로덕트 브랜드의 선글라스인데요. 이 제품은 차승원 선글라스로도 되게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죠. 이 제품은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안경 형태이고 얇은 디자인이 좀 특징입니다. 특히 이런 얇은 느낌의 선글라스는 오래 착용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고 계신데요. 이 제품도 뭐 가격대가 20만원 넘긴 하지만 그 가격에 맞춰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좀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괜춘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두 번째로는 각진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착용하면 좋은 그런 선글라스인데요. 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BTS의 V라든가 박서준 씨가 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예인이야 참고만 해. 뭐 각진 얼굴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얼굴 형태인데요. 둥근 얼굴 형태를 가진 분들과는 정반대로 이런 분들이 각진 형태의 선글라스를 쓸 경우에는 각진 얼굴 형태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의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곡선 때문에 좀 각진 느낌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, 완전 동그란 형태의 선글라스도 좋지만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뭐 타원형 형태의 선글라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뭐 좋은 포인트 방법이 되겠죠. 첫 번째 저렴이 제품으로는 A세컨즈의 선글라스입니다. 가격은 3만원대이기 때문에 뭐 학생분들도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이고요. 또 다른 타 제품에 비해서 브랜드 자체가 좀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잖아요. 그럴 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
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블루 엘리펀트의 선글라스인데 이 제품 5만원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버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에다가 안경 알이 좀 블루 컬러를 좀 가지고 있는 틴트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무드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선글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선글라스로 좀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제품인데 이 제품은 18만원대 제품이고 앞에 제품이 완전 동그란 형태였다면 이 제품 약간 타원형 형태의 그런 제품이고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컬러도 세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좀 고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. 마지막 제품으로는 젠틀몬스터의 니드나잇선입니다. 이 제품은 원체 유명한 선글라스이기도 하고요. 또 엑소분들이 착용을 하셔서 좀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.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무난한 블랙 컬러부터 틴트 컬러의 그런 제품들까지 선택권은 넓고요.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앞에 제품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드가 확실히 강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좀 확실히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미드나잇 선도 한번 활용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긴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선글라스인데요. 뭐 대표적인 연예인은 이종석 씨나 뭐 김우빈 씨를 예로 들 수 있죠. 긴 얼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오버사이징의 선글라스를 착용할 경우에 좀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얼굴이 길다 보니까 큰 사이즈의 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죠? 누가 맞는다. 그리고 뭐 디자인들이 고양이 모양 형태에 띄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보잉 형태를 착용하시면 좀 더 시야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좀 착용해보시는 것도 좀 긴 얼굴을 좀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우선 첫 번째 제품으로 립글로 제품인데요. 우선 플라스틱 형태의 안경테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. 2만원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고요. 두 번째 제품은 레이번 제품인데요. 우선 이 제품은 13만원대의 제품이고 캐치 형태이긴 하지만 크게 튀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얼굴은 긴데 아 너무 큰 선글라스는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난한 제품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프로젝트 제품인데 캐치 모양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는 제품이죠. 그래서 이 제품은 누구나 잘 어울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확실히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마지막은 젠틀몬스터의 비버 01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오버사이즈면서 약간 캐치 형태가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확실히 다른 브랜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계란 얼굴형을 가진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선글라스인데요. 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BTS의 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여러분들도 계란형 하면 좀 이상적이고 모든 게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이라고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. 그만큼 이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웬만한 선글라스 디자인은 다 잘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. 부럽다. 좋아요. 구독하기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튀는 형태의 선글라스를 활용하셔도 좋고요. 앞에 소개드렸던 선글라스를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자기 좀 땡기는 걸로다가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. 첫 번째로는 젠틀몬스터의 우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뭐 엑소의 찬열님이 좀 착용했던 제품이죠. 이 제품은 복고 느낌도 있지만 좀 메탈 형태의 보잉 선글라스이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또 확실하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는 제품입니다. 또 일반 안경 느낌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 하실 때 좀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두 번째로도 젠틀몬스터의 틴트 선글라스인데요. 앞에 소개드렸던 캣아이 형태보다 디자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. 특히 요즘에는 안경 알이 작은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선글라스를 좀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자인 특징이 확실한 제품들을 좀 활용해보는 것도 여름에 스타일링 하실 때 확실하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겠죠. 세 번째로는 프로덕트 제품인데 이 제품 약간 고글 느낌이 좀 확실히 강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앞에 두 제품보다 확실히 디자인 특징이 더 많이 강한 제품이고 사실 이런 선글라스는 좀 약간의 과감한 도전이 좀 필요한 제품이긴 하지만 나의 그런 스타일리시한 면을 뿜뿜 뿜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긴 하지만 선글라스가 아예 없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.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제품인데 이 제품은 밑에 부분이 이제 둥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
그래서 앞에 제품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앞에 제품이 좀 뭔가 고글스러웠다면 이 제품은 좀 악령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뭐 앞에 제품이나 이 제품 다 무난한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없는 분들에게는 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좀 포인트 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느낌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개인마다 얼굴 특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얼굴 범주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특징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여름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 실패율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바이.